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1도, 구미 29.2도, 안동 28.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고 오후와 저녁 사이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8도 등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등 24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다면서 건강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역과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섭니다. 교육감 공약 실천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저소득층과 일반고의 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역과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와 급식 지원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외면받는 일반고 정상화를 위해 일반고와 특성화고 사이 진로 변경 기회를 늘리고 예체능 진로 집중 과정을 확대하는 등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비수성구에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하는 문제, 또 비수성구에 행복학교 도입하는 문제, 또 교육특구의 일부분적으로 두 개 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교육특구의 상향평균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사교육의 득세와 위기의 공교육 체제에서 교육 불균형 해소는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며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 서열화, 그 다음에 수성구 쏠림 현상이 뭐 몇 년 내로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고 또 행정적 지원도 해야 되고.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평가를 상대 평가로 바꿔 교원 업무를 줄이고 안전한 급식과 폭력 없는 학교 등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교육 정책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오늘 지역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총장이 지난달 6일 타이완에서 열린 학생 간부 문화 탐방에서 간부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공개 사과와 성폭력 사건 처리기구 설치 등을 총장에게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총장이 사과하고 성윤리위원회를 열어 상담과 치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시내 한 편의점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움직임이 있었던 며칠 전부터 일부 흡연자들이 보루 단위로 담배를 사가기 시작했는데 긴 연휴 뒤 오늘 출근한 직장인을 중심으로 사재기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사재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재기 기준이 모호한 데다 여러 소매점을 통해 구입하면 단속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포항에서 포스코 페로 실리콘 공장의 집진 시설이 파손돼 다량의 분진이 방출되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유독 성분의 분진과 매연이 수킬로미터나 떨어진 주거지역까지 퍼져나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유리창과 차량이 성분을 알 수 없는 흰색 분진을 뒤집어 썼습니다. 바람을 타고 매캐한 악취가 마을을 뒤덮었고 주민들은 숨조차 쉬기 힘듭니다. 전체 아파트 단지에 분진 가루가 눈꽃처럼 하얗게 내렸어요. 그리고 창문을 못 열고 아파트 주민들이 목이 갈갈해서. 사고는 탄소광 부원료 제조 시설인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에서 분진 집진 시설이 어제 저녁 갑자기 파손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 수천 명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넘게 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공장을 항의 방문한 주민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거 뭐냐고 이거. 봐라 그래 이거 봐. 아주 이거 손안 포스코는 전기로를 이용해 합금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시설 가동을 즉시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집진기 이상으로 분진이 날렸습니다. 주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은 이미 지난해 시험 가동 당시부터 불연소된 심한 매연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글로벌 친환경을 표방해온 포스코가 정작 포항 시민들에게는 잦은 환경사고로 고통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새누리당 대구 경북 당사 앞에서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와 정부, 농민단체 4자가 참여하는 대책기구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협상을 포기한 정부의 관세화 개방선언은 우리 농업과 식량 주권에 중차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